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5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카심 슐레이만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직접 명령을 해가지고 카심 슐레이만이를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사일로 죽이지 않았더라면은 이 사람 이름을 아무도 모를 뻔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이 사람 이름 아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카심 슐레이마니. 왜 유명하게 되었느냐? 이 사람의 직책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특수부대 사령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권력이 강한 사람이 이 호메이니가 집권한 이후에는 성직자입니다. 이슬람 성직자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메네이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고 행정 권력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혁명수비대는 이 보안기관, 공안기관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규군도 꼼짝 못합니다. 자, 이게 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수처가 잘못하면은 이 혁명수비대가 될 판입니다. 이 감시 감독 잘 해야 됩니다. 물론 헌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만든 이 공수처는 불법 수사기관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감시를 잘 하지 않으면 이게 괴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삼권 분립이 지켜지지 않고 그 위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이 나오면은 이게 반드시 전체주의로 가려는 이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기관 두면 안 됩니다. 자, 뉴욕타임스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기자 출신이죠.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이 칼럼니스트는 특히 중동 문제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퓰리처상도 받고 해서 중동 문제에 관한 한이 사람이 가장 권위가 있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도 프리드만의 이야기를 아주 경청합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정책 자문도 받는 사람인데 프리드만이 이번에 이 바그다드 암살 사건 직후에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은 카심 슐레이만이 가장 과대평가된 자다라고 하면서 이 슐레이만이 완전히 이란을 망치고 중동 정세도 망치고 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아주 규탄을 했습니다. 슐레이마니는 지금 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영웅이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슐레이마니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중동 평화가 얼마나 위태롭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서내려 갔는데 역시 전문가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야기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2015년에 유럽, 미국, 오바마 정부 시절입니다. 해서 이란과 합의를 합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현 상태에서 동결한다. 그래서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란에 대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이란의 경제 성장률이 12%나 뜁니다. 자, 이제 요 상태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란이 아주 모험 노선을 걷는다 이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그 자리에 이번에 폭사당한 슐레이마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혁명 수비대의 특수군 사령관으로서 중동 여러 나라 곳곳에 말하자면은 친이란 조직을 만들거나 공작을 해가지고 중동에서 이란이 패권 국가가 되는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란이 패권 국가가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란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첫째,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헤즈볼라는 혁명수비대가 키운 조직입니다. 이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조직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거의 비길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군사조직이면서도 또한 정당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헤즈볼라가 사실은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계속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아사드가 시리아 대통령이죠.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아사드 정부가 위태로우니까 이란이 시리아에 헤즈볼라도 파견하고 직접 이란 군대가 들어옵니다. 이 작전을 슐레이마니가 주도를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상당 부분은 이 슐레이마니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리아에서 이제 든든한 친 이란 세력을 구축하는데 이번에 죽은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라크입니다. 후세인이 있을 때는 이라크와 이란이 전쟁을 할 정도로 사이가 나빴는데, 이 중동의 참이 기구한 복잡한 이 역사의 핵심은 시아파 대 순니파의 대결입니다. 같은 이슬람 안에서도 시아파가 소수입니다. 15%요. 그 다음에 순니파는 80몇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라크는 시아파가 주도 세력입니다. 그런데 후세인은 뭐냐면은 소수파인 순니파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침공으로 2003년에 후세인이 정권이 무너져 버리니까 시아파가 이제는 집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슐레이마니가 시아파 속에서 친 이란 민병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친 이란 민병대. 그 다음에는 말리키라는 이 수상, 이 사람이 물론 시아파 출신 수상을 압박을 해가지고 군대에서 이 순리파 장교들을 쫓아내게 합니다. 이 슐레이마니가. 자, 쫓겨난 이 순리파 장교들이 이제 월급도 없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순리파의 IS를 만드는 겁니다. IS. 이 무시무시한 IS가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슐레이마니가 시아파를 부추겨 가지고 중동에서 이란의 말하자면 제국주의적 야망을 달성하는 데 써먹기 위해서 순위파를 소외시키니까 이라크의 순위파가 생존 차원에서 만든 게 IS라는 겁니다. IS. IS는 순위파입니다. 그게 순위파예요. 이것도 이 슐레이마니의 강경 노선의 부작용이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내전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게 예멘입니다. 예멘도 친 이란 정부와 그 다음에 친 사우디 세력이 지금 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하여 슐레이마니의 주도로 해가지고 이란이, 자,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그 다음에 예멘에서 완전히 내전을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숨은 게 아니에요. 주로 내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전 일으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네 나라가 완전히 분열 상태 또는 내전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도 앞으로 내전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이 사건이 또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란이 이제 제재가 해제돼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이 생기니까 그돈 가지고 이런 짓을 하니까 순리파 국가를 하면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걸프 페르시아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라비아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걸프라고 그러죠. 걸프. UAE, 뭐 아부다비, 뭐 두바이, 뭐 이런 바레인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미국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이란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2017년에 트럼프가 등장하자마자 핵 협정을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다시 제재로 들어갑니다. 다시 제재로 들어가요. 이런 트럼프의 강경 노선을 불러들인 게 바로 이 슐레이마니의 이란 제국주의적 정책에 따른 중동 온건한 국가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악의 근원을, 중동의 만악의 근원을 지금 이 프리드만 기자는 슐레이마니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한때 제재가 해제된 후에 잘 나가던 이란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실업률이 막 늘어나고 이 개탄에 맞지 않는 것은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40년 동안 이란이 이런 정책을 펴다가 보니까 그 우수한 이란 국민들이 완전히 참두 세대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은 전문가로서 성공을 하는데 이 신정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북한 형편 정도는 안 됐지만은 그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찬란한 문명을 만든 페르시아의 전통을 잊지도 못하고 해서 망가지고 있는 그 핵심에 바로 슐레이마니와 지금 하메네이 이 정권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 자들이 바로 주사파 같아요. 주사파. 주사파가 뭡니까? 문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낡아빠진 이념으로 또 그걸 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 우수한 북한 또는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이란 사람들에게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경제를 망가뜨리고 인생을 파괴하게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주사파나 이 혁명수비대나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란이 지금 북한과 친합니다. 이란이 북한과 친하면은 주사파도 이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먹히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좀 통쾌한 이야기인데, 카심 슐레이마니가 이렇게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예멘에서 꼭두각시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압박하려고 몇번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정밀 유도 로켓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 군에 제공하려는 시도를 몇번 했다는 겁니다.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지금 혁명수비대 안에도 침투를 해가지고 예컨대 오늘 5시에, 오후 5시에 이란이 아주 정밀 로켓을 시리아에 비행기를 실어서 보내면은 30분 뒤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폭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슐레이마니가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숱한 이란 사람들만 죽고 해서 이 프리드만의 이야기는 만약 언론 자유가 있고 미국 여기 이란에 국회가 살아 있으면은 이스라엘 작전에 실패해가지고 수많은 이란 군인들이 죽은 것만 해도 이자는 파면되었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란이 겁내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육해공군 중에서도 특히 공군이 강하죠. 특히 또 여기에 모사드로 대표되는 정보부대가 강, 모사드는 군부대는 아닙니다만 군정보기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은 공군에 들어가서 파일럿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머리 좋은 사람은 정보부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잘 조직되고 역전의 용사인 이스라엘만이 이란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이란을 견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핵폭탄만 해도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란이 정말로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숱하게 이란에서 핵 개발에 종사했던 과학자들을 암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슐레이마니는 어떻게 보면 골목대장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내전 상태를 만들고 해서 중동 전체에 고통을 가져오고 그 결과로서 이란의 특히 젊은 세대가 한 인생을 망치는 이런 걸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사살을 명령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게이 슐레이마니를 죽여야 되겠다는 건의가 부시 때도 그리고 이 오바마 때도 건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위험 부담이 많다. 이 사람은 이란 정부의 아주 핵심 멤버인데 이 사람 죽여버리면 이거 잠깐 전쟁으로 간다 해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트럼프가 왜 명령을 했느냐? 트럼프가 지금 탄핵 국면에서 아주 코너로 몰려 있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군사력 사용을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했어요. 했는데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란 대 미국의 전쟁 상태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중동 전체가 이제 전화에 휘말릴 수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탱카가 제대로 지나다니지 못하면은 한국 경제에도 한국이 쓰고 있는 기름의 상당 아니라 압도적 부분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항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핵 동결 협정에 따라서 이란이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돈도 들어오고 경제도 성장하는데 요 기회를 좋은 데 쓰지 않고 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요때 생긴 돈을 가지고 제국주의적 정책을 펴다가 반작용을 불러 가지고 특히 미국의 반작용을 불러 가지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게 되었다. 한국의 주사파가 김일성파죠. 김일성파가 지금 권력을 잡고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하는데 이번 슐레이마니의 최후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